14차원에 대한 정리. 물질 세계를 졸업한 영혼들의 차원. 1. 14차원의 특징. 1차원에서 12차원까지의 물질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혼 그룹이 머무는 차원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일반 영혼들이 머물고 있는 차원입니다. 물질계를 졸업한 일반 영혼들이 머물고 있는 파라다이스입니다. 14차원 15단계를 천상정보 최고위원회라고 합니다. 우주에서는 이들을 아버날그룹이라고 합니다. 우주에서는 이들을 보살 또는 부처 또는 미륵이라고 합니다. 2. 물질 세상을 졸업한 영혼들의 특성. 첫째, 물질 세계의 경험들이 총 집약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비물질 세계에서는 가장 활발하고 생동감 있고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차원입니다. 둘째, 우주의 살아있는 이야기가 가장 풍부하고 많이 저장되어 공유할 수 있는 차원입니다. 셋째, 아바타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미칠 수 있는 본령의 에너지가 결집되어 있는 차원입니다. 3. 14차원의 구성. 첫째, 물질계를 졸업한 영혼들 중에 행성 관리자가 되기 위해 준비되는 영혼 그룹이 있습니다. 에너지체를 위한 테스트, 사전 훈련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훈련 후 실제 관리자 그룹으로 임명되기 위해 훈련받는 영혼 그룹이 있습니다. 둘째, 14차원 천상정부 최고위원회에서 14차원 이하의 모든 하위 단계를 관리합니다. 14차원 차원 관리자 그룹은 14차원 전체를 관리합니다. 셋째, 아보날 그룹은 행성의 물질 문명의 종교를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인류에게는 빛의 일꾼 또는 문명 종결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특수행정가 그룹. 행성의 물질 매트릭스의 유지를 위해 빛나는 조연 역할을 하기 위해 준비된 그룹. 물질계를 졸업한 영혼들로서 각 행성의 영단에 초청되어 그 행성의 물질 매트릭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영혼 그룹으로서 주로 힘들고 난이도 높은 배역이 주어지며 주로 어둠의 역할이나 악명 높은 악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정부의 수장 등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다섯째, 자율 그룹. 14차원 비물질 세계를 에너지체로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영혼에게 부여된 사고조절자의 특성에 맞게 4개 그룹으로 재배치가 이루어집니다. 4. 행성으로 파견되는 그룹. 아보날 그룹과 특수행정가 그룹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율그룹은 극소수만이 행성으로 파견되며 나머지 네 그룹으로 재배치됩니다. 14차원 관리자 그룹이 지상으로 파견되는 경우는 우주의 대전환기에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구와 같은 특별 행성으로 파견이 됩니다. 지구 행성에 자미온을 건설하기 위해 14차원 관리자 그룹이 대거 지구 행성에 들어와 역할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구 행성에 자미온을 건설하기 위해 14차원의 문명 종결자들인 아보날 그룹들이 빛의 일꾼의 신분으로 지구 행성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구 행성에 자미온을 건설하기 위해 14차원의 특수행정가 그룹들이 어둠의 정부의 수뇌부로 초청되어 어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 아보날 그룹. 아보날 그룹 중 75% 정도는 16차원에서 영이 탄생되고 사고 조절자가 부여될 때 계획적으로 준비됩니다. 나머지 25%는 영의 물질 체험 과정에서 준비되거나 14차원으로 진입하였을 때 자율 그룹에서 아보날 그룹으로 선정이 됩니다. 지구와 같은 특별 행성에 물질 문명의 종교를 위해 아보날 그룹들은 파견이 됩니다. 그 행성의 윤회 시스템 내에서 행성의 물질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물질 문명의 종결과 안정화까지 아보날 그룹은 교육, 의료, 치안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구와 같은 특별 행성이 아니라도 행성의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전환기에 행성에 파견되어 문명 종결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파견되는 아보날 그룹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며 프로젝트가 끝나면 14차원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특수군인 또는 우주군인이라고 합니다. 행성 간의 문제와 분쟁, 은하 간의 문제와 분쟁이 생겼을 때 우주의 군인으로 파견이 되며 창조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우주군인들을 아보날 그룹이라고 합니다. 일반 행성의 영단에서 14차원의 인원을 요청할 때 14차원의 관리자 그룹은 아보날 그룹, 특수행정가 그룹, 자율 그룹을 3인 1조 형식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지구와 같은 특별 행성에는 아보날 그룹들이 1단계부터 15단계까지가 모두 파견되어 작전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6. 아보날 그룹에 대한 분석. 첫째,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아보날의 하급 관리자 그룹입니다. 특별 행성이 아닌 일반 행성의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전환기에 단기 파견되는 아보날 그룹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입니다. 둘째, 6단계부터 10단계까지 아보날의 중간 관리자 그룹입니다. 우주 군인으로서 행성과 은하의 문제와 분쟁에 주로 개입하는 아보날 그룹이 6단계부터 10단계까지입니다. 셋째, 11단계부터 15단계까지 아보날의 최고 관리자 그룹입니다. 15단계에 최고 수뇌부가 존재하며 14단계와 13단계가 최고 수뇌부 그룹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리더 그룹이 됩니다. 지구와 같은 특별 행성에 파견되어 문명의 종결과 안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7.
특수행정가 그룹 괄호 물질 매트릭스의 빛나는 조연 아그날도 아니고 멜기세덱도 아니지만 물질 매트릭스의 중심에서 제도권 내에서 특수한 어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주로 어둠의 정부의 수장이나 수뇌부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첫째,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양한 물질 체험을 마쳤기 때문에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노련하게 어둠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차원 영혼의 응축된 핵이 그들에게 있으며 그들의 역할을 위해 밝은 핵은 최소한만 남겨두고 짙은 매트릭스를 설치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그들 영혼의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영혼에게 물질 체험을 더 풍부하게 해주기 위해 콘텐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 기획된 전문가 그룹의 성격이 있습니다. 어둠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은 빛의 일꾼 14만 4천 기준으로 1%에 해당합니다. 둘째, 6단계부터 10단계까지 조직에서 리더 역할을 하거나 주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중적으로 드러나는 인물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도하는 인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차원, 12차원, 13차원, 14차원이 모두 섞여 있는 곳에서 중심 역할을 하며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들의 성향은 잘 드러나지 않으며 색깔이 없는 듯하며 에너지 상태를 잘 내보이지 않습니다. 인원은 빛의 일꾼 14만 4천 기준으로 3%에 해당되는 인원이 지구 행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셋째, 11단계부터 15단계까지 극과 극의 역할을 합니다.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최고의 칭찬을 받던지 사람들에게 최악의 손가락질을 받던지 둘 중 하나이며 대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물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이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발상이나 행동이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울 수 있는 최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물질 체험의 최고의 재미, 물질 체험을 위한 동력, 최악의 절망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인물들입니다. 인원은 빛의 일꾼 14만 4천 기준으로 1%에 해당되는 인원이 지구행성에서 맹활약 중에 있습니다. 8. 특수행정가 그룹의 미래 물질 매트릭스의 유지를 위해 요소 요소에 최적화된 인물들이 필요했습니다. 빛나는 조연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질 경험이 가장 풍부한 영혼들 중에 특수행정가 그룹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들은 지구행성에서의 역할이 마무리되면 14차원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9. 자율그룹 14차원 비물질 세계를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룹입니다. 행성 영단의 특별 요청 또는 공개적인 모집에 의해
행성의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 행성의 윤회 시스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균형 잡히고 노련한 영혼들로서 주로 14차원 11단계부터 15단계에 속하는 영혼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들 자율 그룹은 아보날 그룹과 특수행정직 그룹에 선발되어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14차원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이 있어 대우주의 비밀을 하늘과의 조율 속에, 하늘과의 소통 속에 우데카 팀장이 이 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2019년 9월 6일, 우데카.